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제사. 제사를 왜 드릴까, 엄마? 제사를 왜 끄집어내셨을까?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그럼,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뭐, 우리 당연히 원죄가 있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문제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놨거든. 근데 이 정결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정결이야? 정결해요. 이렇게 금방 부정해질 수 있어. 이게 뚝 떨어지잖아, 엄마. 그런 것처럼 험담도 하고 막 나쁜 행동도 하고 그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근데 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거룩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 연약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세팅을 레위기에 하는 거야.